스토리 공장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외모를 넘은 사랑입니다. 외모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외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를 외모를 넘은 사랑으로 가져왔습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을 깨고 지혜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00년대에 조선시대죠. 태공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태공은 딸을 낳아서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딸에 대한 사랑이 대단히 특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딸이 시집갈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또 이제 태공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 태공의 딸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태공의 딸이 미녀라고 하니까 그냥 이름을 미녀라고 짓겠습니다. 네. 태공의 딸 이 미녀가 이제 20살이 돼서 시집 갈 때가 되자 이 태공은 계획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 조선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사익감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 고을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화가를 초청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잘생긴 그러한 사위감 총각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붙입니다. 네, 뭐 어떤 얼굴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얼굴 잘생긴 얼굴인가요? 제가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특별히 AI에게 부탁을 해서 그린 남자입니다. 제가 AI에게 잘생긴 조선의 남자를 한 사람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잘생긴 미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밑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제 안내문이죠. 딸을 위하여 사위감을 찾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얼굴은 되어야 사위감으로 허락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사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안내문을 써서 그 사위감 그림 밑에 붙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신문에 나는 이런 얼굴을 가진 사위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태공의 집 앞을 하루에 뭐 한 1,000명 이상 지나다니는 그런 아주 번화한 골목이었나 봅니다. 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위감을 찾습니다. 그림, 얼굴 그림도 붙이고 안내문도 써서 붙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 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없죠. 그리고 그 정도 잘생겼으면 이미 뭐 다른 딸을 가진 집에서 이미 사위감으로 다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거나 1년이 넘었지만 찾아온 사위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이제 한 늙은 노인이 이 대문 앞을 지나다가 이 대문 앞에 그려진 젊은 사내의 사진을 보더니만은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큰 절을 하고 일어나서 아이고 도련님 하면서 가까이 가서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이제 큰 소리로 껄껄껄 웃고 이제 소매자락 탁 휘저으면서 그 대문 앞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 이렇게 사진을 보고 아니죠 그림을 보고 큰 절을 한 뒤에 자기 도련님인 줄 잘못 알고 착각했다면서 커다랗게 웃고 이제 떠나는 그 모습을 이 태공의 하인이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태공의 하인이 문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 들어가서 대감마님, 대감마님 난리 났습니다. 무슨 난리냐? 방금 대문 앞에서 그동안 1년 동안도 단 한 사람도 이 사위감을 찾는다는 광고에 응한 사람이 없는데 마침 지금 막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이 대문 앞에 붙인 마님의 예비 사위감을 보고 큰 절을 올리더니만은 다시 이 얼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만은 큰 소리 껄껄껄 웃으면서 자기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면서 지금 방금 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노인의 도련님이 대문 앞에 붙인 그 그림 얼굴하고 그만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마님. 야, 빨리 당장 너희들 빨리 말 타고 쫓아가. 이제 따닥따닥 말을 타고 이제 쫓아갔죠. 그리고 태공도 뒤를 쫓아갔습니다. 마침 이제 노인은 노인인지라 걸음이 이제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인이 따라가서 이제 노인을 잡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공도 바로 뒤쫓아왔죠. 태공이 말해서 내려가지고 이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인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붙인 그 사위감을 찾습니다. 라는 그 사위감 그림, 얼굴 그림을 보고 도련님인 줄 착각하고 큰 죄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예, 맞습니다. 한데요, 우리 도련님이 그 대감 집 대문 앞에 붙인 그 그림 총각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노인이. 그러니까 이제 태공이 그게 사실이요? 그러세요? 아니 이제 얼씨구나 잘 됐다 하고 이제 그쪽 도련님의 부모님을 이제 만나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생각해보니 그 도련님 이름도 없네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부인을 얻는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 노인의 도련님 이름은 미득이라고
일물 짓겠습니다. 아름다운 위에 얻을 득자. 그래서 미득이라고 일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공이 미등의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혼인을 시키기로 이제 정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원하는 날이 됐는데 이제 정원은 태공의 요구에 의해서 태공의 집에서 이제 혼례식을 치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미득의 집에서는 2차 저차 여러가지 집안의 대소사 문제로 인해서 낮에는 혼례를 치를 수 없으니 땅거미 질 무렵에 저녁 무렵에 혼례를 올립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공이 당연히 이제 오케이죠. 알았습니다.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노인의 도련님 미득이가 왜 혼례를 낮에 치르지 않고 저녁에 치르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화남 대낮에 혼례식을 치르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땅거미지는 그 해 지고 나서 혼례를 치르자고 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노인의 도련님 미득인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참 총명한 그런 아이였는데 마마라고 하죠. 천연두로 앓고 난 다음에 눈을 이제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서 애꿎눈이고 그 다음에 팔도 한쪽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한쪽 다리는 또 절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노인이 늙은 노인이 이제 미득이 집에 늙은 종이었습니다. 늙은 종.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의 지혜가 발휘돼서 모든 혼례가 그 늙은 노인의 지혜를 쫓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노마식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마지지라고도 하죠. 늙은 말이 길을 안다라고 하는 말.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늙을수록 그 지혜는 젊은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삶의 경험이 많으니까 풍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늙은 노인 종이 그렇게 지혜롭게 작전을 탁 치밀하게 짠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 해가 지면서 이제 혼례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질 때.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이제 도련님이 미득이가 다리를 차니까 나무를 다리 속에 넣어서 이제 반드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쪽 팔이 없으니까 이제 나무를 대서 이제 팔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가면을 만들어서 가면을 이제 얼굴처럼 이쁘게 분칠을 해가지고 가면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두워서 혼례를 치는 거죠. 밤에 혼례를 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뭐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혼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그
노인의 도련님 미득이와 그 다음에 태공의 딸 이제 미녀가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한 밤 상초태에 불을 밝혀놓은 이제 신문방으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미득이가 그 태공의 딸 미녀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 이뻤죠. 그러니까 미득도 양심이 있는 그 다음에 이 마음속 안에는 아주 진지하고 착한 이제 그러한 사내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미득이의 아버지 미득이 집에서는 이제 미득이가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 아들은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천연두를 앓고 신체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가를 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많이 고민을 했겠죠 부친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무당이 이 미득의 부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아들은 대감의 아들은 비록 신체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지만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인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득의 아버지가 아들의 혼인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 혼처짜리를 파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매쟁이에 의해서 얘기가 될 때는 그 미득의 집안은 뭐 그래도 이렇게 반듯한 그런 양반 가문이었죠.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 오케이 오케이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미득이가 신체적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원을 하려다 취소하고 정원을 하려다가 거부당하고 그렇게 수없이 왔죠. 그리고 이제 중매를 하려던 매파도 이제 상대 집을 통해서 상당히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혼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미득이 나이가 현재 38살, 38세가 이제 된 그런 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득이 부친도 이 늙은 노인 종의 지혜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득이가 혼인을 못하고 손자를 얻지 못하면 이 집안 대가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을 시켜야죠. 그래서 늙은 종의 지혜를 다 따른 거예요. 온 집안. 혼례를 치르고 이제 미득과 미녀는 이제 상초 뿌리 켜진 이제 신혼방으로 들어갔죠. 노인의 그 늙은 노인 종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는 그 저도 창작을 하는 크리에이터지만은 그 정말 이 노인의 창조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창조 지혜보다도 창조의 창조. 창조적인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노인이 자기 몸을 밧줄로 치행층 감고 그 다음에 이제 황토옥을 다 바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나무에 그 관소리 있잖아요. 관소리 치네. 이거를 이제 온 몸에 바르고 이제 관소를 황토옥을 바른 몸에 이제 붙이죠. 그거 이제 불을 붙이고 그 집에 기와 지붕이로 이제 올라가요. 네. 뭐 묶고 바른 상태로 못 올라가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밧줄도 몸에 감고 황토옥도 바르고 그 다음에 관솔도
붙이고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인 거죠. 불을 붙이고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태공이 나오게끔 그 민의 아버지 태공이 나오게끔 태공은 나오느라 그러고 이제 노인이 그렇게 밧줄을 묶고 황토옥 칠하고 관설 붙이고 뭐 불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그 변장을 한 것이 뭐냐 황룡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등에 이제 불을 지고 다니는 그 황룡으로. 그래서 그 주변에 연못이 있는데 바로 동쪽 연못에서 나타난 황룡으로 변장을 하고 지붕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공은 당장 나와라. 태공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나는 동쪽 연못의 황룡이다. 이 황룡이 태공의 딸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 이 황룡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태공이 너의 딸을 모씨의 아들 부인으로 시집을 보냈으니 내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러나 너의 딸이 시집을 갔으니 이제는 이미 몸은 버린 몸이고 또 내가 억지로 너의 딸을 데려갈 수도 없으니 다만 이 딸의 남편 이 사위를 내가 벌하겠다. 가짜 왕국이 미등은 나오너라. 그래서 미등이 말을 받아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공이 소리치듯이 내 니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니놈의 다리를 절개 만들 것이다. 다리를 막 기약을 좀 뱉겠지. 또 미득도 아픈 척 하면서 신용을 하는 거야. 네, 니놈의 팔도 하나를 없앨 것이다. 그런데 또 미득이 팔이 너무 아픈 고통의 신음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지. 아주 짜고 치는 그 연극, 연기, 대단한 연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가짜 왕룡이 네, 니놈의 한쪽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눈도 멀게. 그러니까 이제 또 내 눈 하면서 이제 미드기가 또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나서 네, 니놈의 얼굴을 니놈의 얼굴이 너무 뽀얗다. 그러므로 내 니놈의 얼굴을 검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 다 피해. 니들이 얼굴을 잡고 고통스러워. 노인의 지혜로 쓴 대본에 따라서 두 사람의 연극 아주 잘 막을 그리고 아주 잘 끝났는데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 태공이 사위를 불러서 보니 정말로 그 가짜 황룡이 밤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굴을 이제 검게 천연 뒤에 상처로 이제 검게 되고 상처가 심한 거 그죠. 그런 얼굴 모습 또 눈 한쪽이 장애가 돼버린 그런 것도 또 팔 한쪽도 사라진 것도 다리가 절름거리는 것도 이제 이 태공이 다 아침에 확인하고 난 태공이 이제 사위를 잡고 황룡 밤에 나타난 황룡이 정말로 응?
내 사위를 이렇게 불구를 만들었구나. 아휴, 애통하다, 애석하다 이러면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혼인도 했다. 그러니까 미득은 정말로 그러한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한 착한 마음, 따뜻한 내적 영혼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쁜 그런 태공의 딸 부인 미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걸 형대로 입는다 그러면은 태공은 돈이 많은 부자잖아요. 갚으란 말이에요.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얼굴은 성형수술하고 팔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이제 치료를 해서 말짱이 걷게끔 하고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다면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외모 때문에 어떤 천연두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온몸이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씨, 또 뇌의 총명함, 또 지혜로움 이러한 것들은 정말 누구 못지않은 버금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도련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시킨 거죠. 그 전략대로, 뜻대로. 이렇게 오늘 이제 소환한 주제, 외모를 넘은 사랑.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가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즐겁지 않다고요. 저도 이 방법을 찾아서 나날이 여러분께 재미있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저도 좀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도 뭐 날이 갈수록 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처음부터 최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이야기해주는 이제 이야기꾼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네요. 뭐 어차피 제가 스토리 팩토리 매니저 이 이야기 공장장, 스토리 공장장이니까.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이 스토리 팩토리 매니저로서 정말 재미있고 알차게 또 흥미롭게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전을 하려면 뭐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래야 또 저도 계속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계속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그 지금 마당에서 찍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마당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못 나갔고 그리고 또 이렇게 땅값이 지는 해질 무렵에는 또 모기가 기승을 부려요. 예. 뭐 이 한국에서 모기에 물린다고 해서 말라리아에 걸릴 일은 없지만 정말 모기는 모기에 물리면 정말 안 좋아요. 예. 피부 다 상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도 저의 이 작은 공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서재는 아니에요. 제 서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제 개인 그냥 공간입니다. 잠도 자고 그런 공간인데.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를 많이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캔 하나 두 개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밖에서 이렇게 햄을 좀 구워왔습니다. 햄을 좋아해요. 예, 화로
거죠. 이렇게 불에 구운 유럽식 조리해면 더 좋아하죠. 더 맛있어요. 네. 이 해는 그냥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믿어야죠. 믿고 먹어야죠. 안 믿고 안 먹으면 또 남은 손해잖아요.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햄, 뭐 안주 삼아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동지대로 이어진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슬립되어온 아니라 중간에 결혼한 후에 이 늙은 노인이 황룡으로 변장을 해서 가짜 황룡으로 가짜 황룡 노릇을 하면서 그 태공에게 완벽한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태공이 사위 미득의 신체적 문제점 돈으로 다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메시지도 확실하고 주제 또한 더 선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